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토크쇼 오늘은 음식의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상준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희 음식 요리는 사실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꽤 많이 봤던 섹터예요. 그죠? 코로나 사태 안에서 이제 뭐 집에서 간편식들도 많이 드시고 하면서 소비가 꽤 그쪽으로 늘었었기 때문에 주가도 괜찮았었는데, 3분기 실적 앞두고 요즘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주가의 흐름은 네, 실적은 2개월 어떤지?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그왜 이런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은 아직 중요 그요 음식료 업종 내에서는 나온 게 없죠. 예. 전망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죠. 지금 아마 오리온은 사실 다 나온 거고 월별로 실적이 나오니까 네. KT&G가 이제 다음 달 초쯤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그 3분기 실적은 대체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우려했던 거는 선물 세트 수요였는데, 이게 선물 세트 수요가 대형마트나 이런 쪽 괜찮았어요. 이제 방문을 못하니까 비싼 거 사서 마트에 보내는 와서 뭐 거. 비싼 걸로 주문한 것도 있겠지만, 배송을 그냥 보내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수요가 괜찮아서 3분기 매출 자체는 나쁘진 않고, 이익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언택트 상황에서 좋지 않다고 얘기했던 뭐 음료 업체나 이런 회사들, 뭐 주류에서도 뭐 하이트 제외하고 좀 MS 빠진 회사들은 실적이 좀 약하겠지만, 지금 뭐 가공식품이나 이런 쪽은 실적이 괜찮거든요. 다만 라면은 조금 이제 2분기보다는 좀 약한 그림은 있어요. 그래서 3분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왜 의심을 하냐면, 이게 올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그죠? 실적도 많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할수 있을까? 예, 그거에 대한 좀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사람들은 어쨌든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약간 좀 고민이 거기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거기서 업체별로 조금 다른 부분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라면 같은 건 사실 저도 소비가 어느 정도는 좀 내년에 돌아가고 수요가 내년에 감소할 거라 저도 생각을 하는데,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간편식 쪽은 이제 새로운 소비층이 또 유입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라면처럼 이렇게 시장 침투율이 높은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은 내년에도 어느 정도 수요가 괜찮을 거라 보는 편입니다. 저거는 장류 그런 건 어때요? 장류 같은 것들은 그거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 페네트레이션이 높은 제품이죠. 그러니까 시장 침투율이 좀 높은 제품이기 이미 때문에, 예, 그거는 계속 수요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기는 좀 어려울 아니 것 이제 같고. 제가 그 주말에 다녀보면은 캠핑장 이런데요. 엄청 많죠.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마트에 가서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쌈장. 된장, 고추장, 쌈장, 그 소용량이 예. 그거를 다 그냥 거기 가서 다그 구매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네. 그렇게까지 뭐 시장 침투가 있다든지 새로운 시장이 열리거나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거기가 이제 뭐더 올라가긴 힘들고, 이제 대신 이제 워낙 캐시카우다 보니까 그 제품들은 매출이 늘면 이익으로 떨어지는 폭이 되게 커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장유랑 조미료 주로 하는 회사는 뭐 제일제당, 대상 이런 회사들인데, 내년에 그건 아마 좀 마이너스로 작용할 건데, 대신 이제 이 회사들도 이게 이제 B2C로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이제 B2B로 또 나가는 데가 있어요. 뭐 제일제당 기준으로 식품에서 한10% 중반 정도는 B2B로 나가는데, 대신 또 그쪽 수요는 회복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메이크업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긴 장류는 사실 뭐 캠핑 가서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다 먹는 게 아니니까 또 그게 집에 핵심입니다. 가져가서 많이 사게 되죠. 아니, 아 그렇죠. 요즘에 아무튼 저기 그저좀그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그 IMF 이후에는 등산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사람들이 이제 골프를 많이 빠졌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낚시로 빠졌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캠핑으로 또 골프도 지금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요즘 지금 또 골프도 올라갑니까? 골프 좋아요. 제가 골프를 안 해서. 예, 내 당최 허리가 아파가지고 예, 빠따를 후드리지 못해요. 내가 허리가 아 저기 허리가 없죠. 아니 굳이 잘안 보여요. 커밍아웃 안 하셔도 될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 3분기 실적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라면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서 더 나아질 것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 있느냐에 대한 걱정은 아무래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간편식 이런 쪽으로는 새로운 소비자들이 들어왔기 네. 때문에 효과는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올해처럼 가파른 성장을 보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언택트 외에 뭐 새로운 투자 포인트 이런 모멘텀을 것들을 이제 이제 또 새로운 찾아야 되는 것들 건데,
뭐 이제 컨택트로 전환되는 거야. 그냥 언택트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 저희가 최근에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 에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그럴까? 이게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돈이 많이 일단은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최근에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 곡물 가격, 주로 이제 저희는 뭐 미국 시카고나 뉴욕 상품 거래소 데이터들을 보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한 2분기 때, 한 네. 2분기 초에 가격이 좀 이렇게 무너졌다가 그 이후에 한 7월부터 지금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가파른 편이거든요. 제가 네. 그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네. 혹시 이게 되는지 나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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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들이 가격이 좀 이 기점으로 좀 많이 올라간 거를 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이제 좀 오히려 원당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언더슈팅이 있었는데 네. 지금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 네 개 곡물이 모두 지금 같은 방향으로 굉장히 가격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18년도까지 조금 이렇게 시계열을 넓혀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실 이 대두가 최근에 좀 그래도 제일 가파르게 좀 오른 편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라니냐 우려가 있습니다. 라니냐라는 거는 그냥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거예요. 네. 좀 날씨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거에 대한 걱정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한 7월부터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수입이? 네.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이 있었고요. 중국도 올 여름에 저기 그 남쪽인가요? 그때 네.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네, 네. 아마 그쪽에서 저기 그 작황들이 별로 안 좋던 모양이죠. 그쪽도 안 좋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7월 달에 중국 가격도 되게 셌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영향이 있고 확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옥수수랑 대두박 이런 것들은 되게 계속 가격이 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뭔가 중국 쪽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대두입니다. 대두. 네, 대두인데 대두를 중국이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생산은 거의 못해요. 그래. 생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낮은데 소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크다 보니까 수입을 많이 합니다. 수입을 많이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미국이나 뭐 남미 쪽에서 수입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지금 대두의 재고 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제가 차트로 좀 준비를 네. 해왔는데 그 글로벌 대두 재고 비율인데요. 아, 재고 비율이 전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재고인 전 거죠. 재고 비율의 정의는 이제 기말 예상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곡물에 대한 어떤 그 생산량, 소비량에 대한 예측은 5월부터 이제 4월까지를 1년으로 보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학교 갈 때 3월부터 다 내년 2월까지를 1년으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를 이제 네. 보는데, 지금 보시면은 대두의 재고 비율이 이게 17년, 18년도, 18년도, 19년도 실제 수치인데 한 30% 초반까지 18, 19년도에 이제 올라갔었는데 지금 요 19, 20년 까만 선이 이제 올해 지금 좀 추수가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네. 반영한 재고 비율인데 26%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고 지금 20년, 21년은 이제 내년 거죠. 그걸 예상한 수치인데 이게 지금 23-24%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역사적 하단이 20%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중국이 수입을 많이 늘리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이게 뭔가 돼지 사육도 수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중국에서 결국 대두를 많이 수입을 하는 이유는 이제 결국 그 사료용으로 네, 사료용으로 많이 저는 이제 수입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많이 먹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조금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돼지 사육도 수가 최근에 실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 사육도 수가 많이 줄었죠. 네, 돼지 사육도 수 많이 줄었는데 뭐 기사에서 뭐 한때는 뭐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급감을 했었는데 이게 좀 회복을 올해 상반기에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여기 뭐 사실 농가들도 뭐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지금 한 6, 7, 8 오면서 굉장히 좀 데이터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제가 차트를 같이 구현했는데 네. 그 중국 돼지 사육도수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굉장히 급감을 했었습니다. 지금 네. 4억 도가 넘었었는데 그게 이제 3억 도 뭐 거의 초반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한 3억 도 한 중반 이상으로 회복이 됐고요. 특히 이제 6월, 7월, 8월의 흐름을 보면
7월은 6월 대비 한 5%, 8월도 한 5% 정도 증가했고 YY로 비교해보면은 그러니까 전년 동월과 비교해보면은 8월에는 거의 한 30%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는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국 정부가 내년 말까지 지금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정책적으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돼지 사육도 수가 증가해서 오는 거라면 국내 업체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두가 주로 재배되는 지역은 어디예요? 미국이랑 남미죠. 그러니까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거의 글로벌 생산량의 8, 90%를 차지해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아마 소비에서의 비중이 거의 뭐 3, 40% 정도는 제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라니냐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그 기후의 변화가 주니까 네. 여기도 작황에 저기 그 영향을 많이 주는 건가요? 줄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그 라니냐가 온다고 해서 반드시 작황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려를 할 수는 있죠. 아, 라니냐가 오는데 내년에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게 가격에는 반영이 되고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가격의 아까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정말 이게 작황이 안 좋아서 올해 진짜 흉작이어갖고 불안한 심리라면 가격이 저는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굉장히 스파이크를 해요. 그러니까 스파이크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뭐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급격히 조정을 받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약간 외부적인 충격이 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 가격이 오르는 양태는 좀 그런 느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뭔가 이제 수급 쪽에 구조적인 변화가 쪽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공급 요인이면 오히려 음식료 업체한테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공급이 줄어갖고 내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곡물은 이제 저희가 음식료 업체들한테는 원재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그냥 줄어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버리면 자기 원가 부담 있고, 근데 수요는 안 받쳐주니까, 시장 수요는 안 받쳐주니까 자기가 뭐 낮은 가격에 팔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 마진에서 포기를 하든지 이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수요 때문에 곡물가 오르는 것 부분도 당연히 소재 식품 업체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랑 좀 조금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돼지가 늘어난다는 거는 사료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료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 사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곡물과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배합 사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료 안에 단순하게 저희가 사료 제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돼지나 닭이 어떤 커 나가는 데서 필요한 좀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섞어서 그 이제 배합 사료를 만들거든요. 네. 그 사료 첨가제 쪽은 당연히 이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제 사료 첨가제를 생산하는 회사. 네, 한국에 두 개 회사가 있거든요. 네. 제일제당하고 대상, 이거 좀 큰 회사들 중에서. 아, 네. 그래서 저희 라이신. 네, 맞아요. 라이신. 라이신이 이제 돼지에게 제일 필요한 아미노산이에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트립토판, 그다음에 뭐 스레온이 조금 말이 어려운데 제일제당은 주로 라이신과 트립토판을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저기 그 이야기 듣기로는 이 라이신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네. 아,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맞습니까? 그렇죠. 예측하기도 되게 힘들고 쉽게 말하면 곡물 가격 예측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커머더티에 가까운 그런 재화인데 지금 최근에 가격 흐름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돼지 사육 도수가 거의 19년 한 하반기가 저점이었거든요. 네. 네. 그때를 저점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라이신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요. 완만하게. 근데 물론 이제 2분기 때는 일시적인 물류 차질 때문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3분기 들어와서도 가격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고 사실 지금은 좀 그렇게 성수기는 아니거든요. 시즌상. 네, 시즌상 국경절 끝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업체들이 이제 국경절 때 놀아야 되니까 선제적으로 재고를 축적을 해요. 네. 그때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이 오르다가 국경절이 끝나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요. 네, 안 빠지고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시즌얼티가 언제 나오냐? 내년 춘절. 예, 내년 춘절이 좀 평소보다 늦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인데 네. 한 이제 2월 달일 거예요. 아마 2월 한 10일 좀 이후인가 그때쯤이어서 재고 축적이 보통은 이제 11월 중순부터 발생을 하는데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제일제당이 주로 생산하는 또 대상도 라이신은 트립토판은 안 하지만 라이신은 이제 하죠. 그래서 이들이 주로 생산하는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곡물가도 수요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이 오는 거라면 저희는 이 두 개 업체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장은 곡물가가 오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데 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이면에는 얘네들이 이제 그 사료 첨가제를 또 생산을 하고 이게 이제 영업이에 대한 기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수요 상승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중국이 그렇게 그 돼지 사육을 많이 하면 자기네들 그 자체적으로 라이신이라든지 이런 저기 그 사료 첨가제를 만들 법한데 만든 회사가 있겠죠. 물론. 있죠. 근데 거기하고 우리하고의 경쟁 관계는 어때요? 이제 CJ가 사실 그 사료 첨가제 시장에서는 거의 좀 제일 탑티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은 글로벌 탑티어. 대상은 사실 뭐 탑티어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제일제당보다는 이 캐파 사이즈도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뭐 제일제당이 한 4분의 1 정도 라이신 기준으로는 정도 캐파 갖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전체 시장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전체 시장 수요의 변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산업이 턴을 하는 것에 일단 첫 번째 포커스가 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라이신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좀 파편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는 뭐 1등이랑 2등이랑 MS 차이가 별로 없고 뭐 이렇게 그 좀 크게 사이즈 있게 하는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이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많이 높아지기 좀 어려운 아이템이에요. 물론 이제 시장 수요가 공급 이상으로 좋을 때는 그때는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겠죠. 지금은 이제 저희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 트립토판 같은 경우는 제일제당이 거의 압도적 1등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미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영업이익률이 저희는 뭐 제가 봤을 때 한 20%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이 영업이익률이 20%가 아니라 4, 50%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버리면 그거는 이제 이제 물론 판매량도 늘겠지만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그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부분은 다 이익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제당의 지금 그 실적이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다 가공식품이거든요. 근데 이 가공식품에다가 하나 얹어질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바이오 사업부. 제일제당은 이제 바이오 사업부의 이익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제당 그 실적 테이블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 영업 이익 쪽을 좀 봐주시면요. 매출액 영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좀 준비가 안 되나요? 네, 지금 테이블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 영업이익 보시면은 지금 가공식품이 올해 2천억 정도 증익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바이오도 한 800억 정도 증익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작년 올해 2분기가 물류 차질 영향으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면서 좀 실적이 좋았고 3분기 다시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4분기에 저희가 예상한 거 이상으로 뭔가 시황이 좋아지면은 저희는 이 내년도 바이오 실적 추정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영업이익률 한 10% 초반 10에서 11% 정도 사이 보고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제일제당의 이제 PER 멀티플이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수요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과거 이제 사료 첨가제 시황이 강세를 보였던 구간을 보면은 그 사이클의 기간이 길게는 한 2, 3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수요고 또 중국은 지금 돈육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이제 뭐 매주 월요일날 그 위클리 그 테이블을 내보냈는데 중국 돈육 가격이 예전에는 거의 뭐 20에서 한 25위안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40위안 넘어선 지가 오래고 킬로그램당이네. 한때는 52위안 넘었었고. 근데 지금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돈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양돈업자들은 계속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에그플레이션은 수요에서 비롯된 에그플레이션이고, 그러니까 수요 견인 에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사료와 관련된 밸류체인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니 그쪽에 어떤 익스포저가 있는 업체들, 특히 이제 내수보다는 글로벌에서. 왜냐하면 지금 제일제당하고 대상은 다 해외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국내는 생각보다 영향이 없을 겁니다. 국내는. 국내에서 뭐, 그 돈육을 뭐 수입하는 게 주로 이제 뭐 미국에서 또 수입을 하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 특히 중국이랑 그 유럽 쪽의 시황이 저는 많이 변할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주로 또 유럽에 많이 수출을 하고요. 네. 예, 또 아시아에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랑 유럽 수요에 많이 영향을 줄 거예요. 특히 동남아시아 쪽, 이쪽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익스포자가 높아야 되는데 제일제당은 뭐 거의 뭐 중국이랑 유럽에서 나오는 매출이 절반이 넘고 대상 같은 경우도 내수 수요는 20%가 안 돼요. 네. 예, 다 해외거든요. 거의 그걸 아시아랑 유럽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쪽 업체들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좀 부담스럽긴 한 것 같은 게 우리도 보면 이제 경기 강원 지역에 네. 그 시골에 가면 이제 그 멧돼지들이 또 그 다니니까 네. 멧돼지들이 다닐 수 있는 길들 전부 다 봉쇄를 해요. 마을에. 그 전염병 퍼뜨릴까봐 걱정이 네, 철책을 쭉 네. 쳐가지고 그걸 이제 도나 시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 그렇구나 싶었는데 이게 중국의 저기 그 돼지 사육 주스에 영향을 주는 확 줄었던 네. 게 이제 다시 그렇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중국이 글로벌 돈육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렇겠죠. 굉장히 네. 큰 국가고 이제 한국은 사실 돈육이 구조적 공급 과잉인데 이게 구조적 공급 과잉이 온 이유가 질병 때문입니다. 구제역 예전에 구제역 네, 잘 아시네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요. 생산자들이 증설을 해야 될 유인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뭐 지금 몇 년 동안 축산업 쪽이 굉장히 그 판가가 좋아서 좋았는데 이제는 그 축산 쪽에 어떻게 보면 캐파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어떤 먹을 것을 납품하는 결국 사료죠. 이런 쪽의 밸류체인들이 네. 아마 수요 증가를 많이 좀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돼지 이제 키우는 수가 늘어나면서 견인되고 네. 있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판가로 전이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네. 이제 이게 증가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으로 CJ제일제당 대상 이렇게 봤는데요. 궁금한 건 대두 가격만 오르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옥수수도 오르고 네. 소맥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잖아요. 네. 네. 사실 CJ제일제당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요 사료 쪽만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이제 여타 곡물 가격의 상승에 다른 사업은 또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받지 있습니다.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네.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면 이게 정말 좋게만 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하는데.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 첨가제 매출이 한 2조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원재료 수입액이 1조 정도 돼요. 그래서 훨씬 이제 플러스 효과가 클 거고 그다음에 그 소재에서 이제 제일제당이 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설탕, 그다음에 밀가루, 그리고 뭐 유지 이런 것들인데 시장 점유율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과점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차를 두고 가격 인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과거에 저희도 흐름 보면은 곡물가가 처음에 오를 때는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근데 그게 공급이 아니고 수요 요인으로 오르는 거고 그 수요가 지금 이 개별 기업들한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주가는 나중에 다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는 지금 뭐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약간 4분기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황 변화를 감안한다면은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네네. 이제 소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저희 걱정되는 건 이제 그게 그 제품 가격으로 전가될까 봐. 전가될 수 있죠. 네. 예. 돈도 못 버는데. 이게 예전에도 에그플레이션이 몇 번 왔었는데 그렇죠. 항상 그 다음엔 가격 인상입니다. 네. 처음에 에그플레이션 이야기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결합값 올라간다고. 네. 에그플레이션. 아, EGG 에그플레이션. 예, 예, 예. 그래서 저쪽에 JTBC 뭐 누구 네. 그렇게 실수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저기 그 지금 탑픽은 역시 CJ. 네, 저희는 제일제당이 아무래도 좀 더 나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사료 첨가제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2조고 또 국내 가공식품은 이제 HMR 쪽 신규 소비층도 들어오고 있고 회사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수익성을 위한 구조조정을 많이 하면서 이익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일제당의 밸류에이션도 지금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적 추정치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일제당을 좀 선호한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이전에 연구원님 나오셨을 때는 하이트진로, 뭐 삼양식품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한 컨셉은 네. 그 종목들은 사실 언택트 상황에서도 도움이 좀 받았던 종목들이기도 하고 얘기한 컨셉은 확실히 그렇죠. 약간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컨셉은 이제 그 곡물 가격의 네. 상승이라는 부분을 봐야 한다. 그래서 네. 탑픽은 CJ다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요 섹터를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지금은 선호주를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바꿔 말하면 삼양식품이나 뭐 하이트진로 이쪽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지금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될까요? 일단은 삼양식품은 해외 쪽의 수요는 저도 계속 좀 좋게 보는데요. 내수 쪽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네. 수요가 좀 위축이 될 수는 있고, 근데 뭐 이제 지금 뭐 주가를 어느 정도 보면 반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 좀 밸류에이션은 좀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이트젤로는 저는 뭐 계속 좀 긍정적인 뷰를 갖고 여전히. 있어요. 네, 하이트젤로는 이제 뭐 에그플레이션하고는 사실 큰 관련성은 없지만 이제 시장 수요를 보면 여기는 이제 원택트 때문에 수혜를 봤다. 물론 주가는 이제 그렇게 보이지만 네네. 사실은 주류 시장은 언택트가 오면서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주도 한 3, 4% 시장 수요 빠졌고 맥주도 한 8, 9%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수요도 회복할 거고 점유율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계속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하이트젤로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테슬라 이후에 또 테제나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 테라랑 또 진로를 진로 이즈백 그래가지고 예. 예. 그렇게 이제 네이밍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마케팅하는 것은 뭐 결코 나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네. 제가 한 가지 좀 또 그 질문하고 싶은 건 이제 전혀 다른 얘기인데 요즘에 맥주 중에 네. 곰표 아 예예 예. 네. 저도 마셔봤습니다. 네. 네. 그게 그 대한제당이 하는 대한제분이 아, 대한제분 네. 그렇게 되면 뭐 그 실적에 영향을 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카바를 네. 하시는 게 아닌 거죠? 뭐, 그러니까 전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그 회사를 본 건 아니어서 네. 네. 직관적으로는 이제 그 시장 규모 자체 대비 그 뭐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뭡니까 그 저 스낵 나왔잖아요. 허니버터칩. 네. 허니버터칩 나왔을 때 편의점에서도 그걸 못 구해가지고 네. 저희 제한적인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홍보 마케팅을 한 건데 최근에 곰표도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편의점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그래요. 매출의 어떤 스케일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허니버터칩하고 비교할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물론 그 이제 저 맥주가 이제 에일이라서. 네네. 저기 그 사람들이 그 선호한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고. 한국은 락을 좋아하니까. 그냥 궁금했어요. 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할까요? 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듣고 네, 싶은 거인데 오리오는 아까 이제 실적이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대충 다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분기 실적 어땠는지 아 오리온요. 네. 오리온이 아무래도 시총이 또 크고 하니까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네. 3분기 거의 뭐 시장 눈높이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뭐 아마 뭐 투자자분들도 뭐 컨센서스 보시면은 대략은 네. 아실 거고 앞으로 이제 회사가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사드가 있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특히 그 심양 공장 가동률이 많이 내려가면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흔들렸는데 이걸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남들보다 잘 대처하면서 많이 회복 복구를 시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략이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신제품을 굉장히 지금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이 지금 출시하고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한국이랑 특히 중국에서는 많이 오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매출 성장률의 변화에 저희는 좀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매출 성장이 그동안 중국에서 거의 한 자릿수 때 성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10% 이상 성장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 중장기적으로 이익 레벨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네요. 박상준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